2015년 10월 23일 최민희 씨 부부에게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있다. 그날 상황이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그 상황이 진짜 아기가 전동차에 실려서 의사가 위에 그 조그만 아기 위에 올라타서 심폐소생술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다 봤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밤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애가 계속 생각나고 꿈속에 나오고 해서 부부는 그날 첫 딸아이를 잃었다. 이게 아 거기다 박스에 넣으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가족 사진. 생후 200일을 기념해 찍은 사진이었다. 그렇죠. 이거 찍고 1주인가 2주 뒤에 이제 애가 이제 사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망한 후에 이 사진 이제 저희 쪽에 배달이 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은재 없는 상태에서 이 사진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슬펐었어요. 사고가 나기 8일 전부터 가벼운 열감기 증상을 앓았다는 은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진행한 혈액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다. 혈소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와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것. 곧바로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골수 검사가 진행됐다. 30분이면 끝난다던 검사. 그러나 2시간 뒤 상황은 급변했다. 저희한테 급하게 혈액형 무슨 형인지 아냐고 이렇게 묻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저희가 그냥 거기서 막는데도 그냥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애가 들어갔을 때 애가 입술이 시퍼렇게 변해서 누워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민희 씨 부부. 석연차는 딸의 죽음에 남편 진환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간호기록제 확보였다. 검사 시작부터 사망까지 전 과정이 분단위로 기록된 일지였다. 기록에 의하면 45분간 6차례에 걸쳐 총 3명의 의사에 의해 골수 채취가 시도됐다. 그 사이 진정되지 않는 은재에게 10여 차례 진정제가 투여됐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았다. 결국 시작 1시간 만에 중지된 검사. 본인도 이게 병사가 아닌 건 알고 있었을 건데 저희한테도 자기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의사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은재가 사망한 직후 사인 파악이 어렵다던 주치의는 사망 진단서 상에 병사로 표기했다. 뿐만 아니라 선행 사인의 경우 골수 검사로 확인하려 했던 범혈구 감소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성됐다. 범혈구 감소증이 이미 뭐 죽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은 소년시간 만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범혈구 감소증만 있고 다른 합병증 없이 그냥 다른 건 괜찮은 상태였다면은 갑자기 죽을 만한 소지는 별로 없죠. 사망 진단서 작성 방식의 오류도 여럿 발견됐다. 일단은 직접 사인에 호흡 정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된 거고요. 호흡 정지는 죽으면 누구나 호흡이 정지되기 때문에 호흡 정지는 쓰면 안 되는 지침사항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기간이 다 빠져 있어요. 기간을 써줘야 되는데. 직접 사인으로 기록된 호흡 정지와 누락된 사망 과정의 기간 모두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한 진단서 작성 교부 지침에 어긋난 작성이었다. 그렇다면 은재의 목숨을 앗아간 진짜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경찰의 의뢰로 진행된 부검 결과는 뜻밖이었다. 부검 결과, 은재의 사인은 과다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또한 의인성 손상, 즉 의료 행위로 인한 손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병사를 판정한 주치의가 사망을 유발한 당사자였다는 것. MBC에서 나왔는데. 좀 더 자세한 부검 결과를 알기 위해 당시 부검의를 찾아가 봤다. 배가 굉장히 팽만돼 있는 상태여서 대개 이제 팽만되는 경우는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면서 공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팽만이 되는데 근데 그 공기가 들어있을 때하고 액체가 들어있을 때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신체 검사상 틀리거든요. 사실 부검 전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출렁거리는 배였어요, 얘가.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출혈이 있던 걸 확인했고요. 체내 3분의 2 이상의 피가 쏟아져 나온 이유는 골수 검사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시술한 흔적이 있고요. 한 군데 하다가 잘 안 돼서 뭐 오른쪽으로 갔든지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했든지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오른쪽 복강 뒤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후복강인데요. 조그만 구멍을 찾았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뒤쪽에서 배 쪽으로 뚫고 나오는 자국이죠, 그렇죠? 좌우 양쪽으로 번갈아 진행된 골수 채취 과정 중 오른쪽으로 들어갔던 검사 바늘이 문제였다. 골반뼈를 관통해 근처 동맥을 파열시켜 과다 출혈을 일으켰던 것이다. 두 개는 같은 환자로 볼 수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구나 보는데 이게 이름이 같다는 게 이제 놀라울 정도로 이 진단서는 실제로 허위 진단서인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의학적으로 어떤 처치가 있었다는 걸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유가족 측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새로운 부검을 했기 때문에 밝혀진 거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화장을 했다거나 이런 다음에 의혹을 제기했으면 영원히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높았겠죠. 부검을 통해서야 밝혀진 진짜 사인. 그렇다면 부검 결과가 나온 지 2년이 지난 지금 사망 진단서의 기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15년도랑 똑같이 나왔어요. 아, 변경이 안 돼 있네요. 네. 진단서로는 알 수 없는 그날의 진실. 인사로 사망했다고 사망 진단서를 쓰면 자신들이 죄를 인정하는 거라서 아마 병사로 이렇게 그대로 기재한 채로 놔두시는 것 같아요. 병원은 대체 왜 잘못된 사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기재하고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이걸 계속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보는 바꾸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최초 서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경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 문서를 위조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사망 진단서를 수정하는 일은 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일일까? 실제로 형법상 문서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조가 되고. 변조의 경우에도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문서를 임의로 이렇게 변개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로 사망 진단서 작성한 의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시 그 기존에 작성했던 사망 진단서를 수정하는 것 자체가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료 과실이 명백하더라도 그 당사자인 의사의 동의 없이는 사망 진단서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도 문제다. 실제로 의료 과실을 행한 의사가 그 사망 진단서 상에 자신의 과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어떤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추가로 소송을 통해서 진료 기록 감정 그리고 또 부검을 통해서 부검 감정과 같은 다른 증거 자료를 이용해서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결국 병원을 상대로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형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 부부. 둘째 키우는 애기도 그때 저희가 한번 많이 데리고 나갔더니 감기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병원 갈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별거 아닌데도 그냥 혹시 너무 그 옛날 생각이 나니까 너무 무서워요. 저희는 그냥 그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나마 부검을 통해 사인이 밝혀진 경우는 다행이다. 박권영 씨는 서둘러 모친의 장례를 치른 것이 한으로 남았다. 사망 전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던 중 어느 날부터인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어머니. 당시 요양원 측은 단순한 타박상일 뿐이라며 권영 씨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식사하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뭐 넘어지셨다는데 그런데 타박상이라더라고 처음에는. 아무 이상 없냐니까 뼈는 아무 이상 없다더라고.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일주일 후에 또 가니까는 계속 그렇게 아파 그러시더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그 엑셀에 한번 찍어보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찍었더니 이제 고관절이 부러져 있더라고. 그런데 엑스레이 촬영 직후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찮았다. 바로 엑스레이 찍고 다시 이제 그 저기 침대로다가 그냥 모시고 와서 이제 잠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상해지더라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막 숨이 저기 하면서 막 그때는 그냥 바로 그냥 숨을 못더라고. 그래서는 병원 들어가신 지 몇 분 만에 그러신 거예요? 한 시간도 안 걸렸어요. 엑스레이 찍고 나와서 뭐 한 10분, 20분? 치매를 앓았을 뿐 건강했던 모친의 갑작스러운 죽음. 아들 권영 씨는 요양원의 대처 방식이 가장 원망스러웠다고 한다. 어머니가 다쳤는데도 연락도 안 해줬고 그렇게 노인네가 다쳤는데도 병원도 모시고 와서 사진도 엑스레이 자기 말로는 엑스레이 찍었다라는데 찍지도 않고 여기 보지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난 후 요양원의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시도조차 못했다는 박권영 씨. 사망 당시 발급된 사망 진단서가 문제가 됐다. 사실 저기를 좀 걸으려고 했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양원을. 그래서 이제 구청에 그 또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그 저기 저 사회복지과에. 거기서도 안 된대. 병사로 다 사망 지나다가 병사로 다 나왔는데 그 해봤자 안 된다 그러더라고. 소송 걸어봤자 안 된다고. 이미 시신은 파장했고. 예, 시신은 이미 화장 다 했고. 요양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낙상 사고, 즉 외인사로 기재돼야 했으나 사망 진단서 상에는 병사, 즉 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돼 있어 책임을 추궁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경황이 없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진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화장장을 치러야 되니까 거기에 가는 거 서류가 있어야 되고 뭐 장례식장 갈지게 서류 있어야 되고 동사무소에 서류 제출을 해야 되고 어떤 그 제출용으로다만 그냥 그거를 저 사망진단서가 필요한 것들만 알았지 외인사 병사는 아예 알지도 못했죠. 그거는 사망진단서가 불러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평소 어머니가 들어둔 상해보험금의 수령도 어렵게 됐다. 상해보험 쪽에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해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저기는 병사는 안 된대요. 근데 사망보험금은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 못 준다고. 사망 원인이 낙상사고, 즉 외인사일 경우는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만 병사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 이에 당시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를 찾아가 수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이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사정사정에 받은 소견서를 제출한 후에야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소재내기는 이제 작년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때서 이제 뭐 보험 같은 거 이제 한번 훑어보게 되지. 미리 아이고 돌아가셨네 보험 타고 가야지 하고 사는 애는 자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렇다면 정말 낙상 사고는 어머니의 사망과 관련이 없는 걸까? 특히 여기 경부 골절이라는 항목을 썼잖아요. 골절하고 이렇게 뛰어서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폐색전증이라는 거는 뭐 오랫동안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에게서 생기지만 대부분은 다리가 다친 사람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또 이 환자분도 그랬고. 그러면 이 다리 다쳤다. 경부골절을 위로 올려서 써야 되고. 선행사이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다친 거니까 외인사가 되는 거죠. 이 다리뼈가 골절된 다음에 그냥 의료적 처치가 없이 누워있었기 때문에 폐색전증이 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좀 비극적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진행되는 코스죠. 낙상 사고로 인한 대퇴 경부 골절은 중간 선행 사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바뀌는 것이 맞다는 것.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애도 대신 장례 후 넉 달 동안 병원과 보험회사와 싸워야 했다는 박권영 씨.
조금 비참했죠.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이제 모르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내 돈 주고서는 들은 거잖아요. 내 돈 주고 들었으면은 받을 권리도 있고 그런데 그걸 못 찾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선회사장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지만은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 사망진단서를 바꾸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문서이고 정보에 따라서 의사가 자신의 당시에 허위를 인식하지 않았고 잘못 알아왔다라는 또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도 고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는 이걸 고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 다툼 때문에 유가족이나 보험회사 모두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뭐 법원의 판단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가 좀 안타까운 거죠. 가족의 죽음 앞에 잘못된 의사의 소신은 어떤 의미일까? 선행원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이면 외인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진단서 작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사인 판단은 주치의의 재량이며 주치의가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급성 심부전의 체외 투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었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백남기 투쟁본부를 비롯한 시민 4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장례식장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를 다시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과 규범과 다르게, 즉 틀리게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철옹성 같던 서울대학병원이 사망진단서에 적힌 병사를 변경하기 위해 걸린 시간, 9개월.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작성한 지침서 원칙에 어긋났으며 사망 직후 내과 측 의료진이 기록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즉 외인사의 결론 역시 참고되지 않은 잘못된 기재였음에도 말이다. 특별조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거쳐서야 수정된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총 4가지. 그중 선행 사망 원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에서 외부 충격을 뜻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변경됨에 따라 질병이 아닌 외부 충격, 즉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치의 백선아 교수의 입장은 완고했다. 법의학자 대부분, 아니 99.9%가 아니고 100%가 외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법의학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단서는 제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법의학을 모른다고 해도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라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오로지 주치의만이 그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 진단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대한 의사협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의사들이 한 개인의 의견으로서 만들어진 진단서 작성 지침이 아니고 의사들이 집단 지성의 결론으로서 만들어진 지침이라는 거죠. 그 집단 지성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 우리 이 정도는 지키자라는 지침으로서 만든 건데 의사가 그 지침을 안 지키면 그러면은 누가 지켜야 되는지. 의사 전문성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재량을 주는 이유는 그 재량 행위에 따라서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재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재량만 행사하고
책임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전문가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 수정 역시 백선아 교수의 지시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가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가 아직 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인이 변경이 돼서 나갔잖아요. 교수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다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러세요. 네. 하지 마세요. 예.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꾸어 주는 거, 그리고 정정하는 거.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 때로는 많은 어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정면도 굉장히 우리 사망진단서 정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망 원인에 이게 들어가 있고.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논란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그간 깊게 논의되지 않았던 사망진단서에 대해 고민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가 배울 때는 정말로 한 3시간 정도 배우고 끝났고요. 지금도 아마 많은 대학들에서는 전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간 중에 한 3시간 정도 그 이상 배우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발급하는 과정들은 실습도 하고 평가도 피드백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많이 못한 상태로 배출이 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아주 많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될 과목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의사의 소임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료의 마지막 서비스가 사실은 법의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사망진단서 작성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도 조금 충실하게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선택해서 충분히 그리고 연습까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생각합니다. 사망진단서의 교육을 넘어 작성 환경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실제 사망진단서와 시체 검안서가 가장 많이 발급되는 곳, 바로 응급실이다. 혹시 한잔 드시겠어요? 생과 사가 오가는 이곳에서 응급실 의사들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은 늘상 있으면서도 쉽지 않은 업무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응급실이 되게 정신도 없고 되게 혼란스럽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망하신 분에게 100% 신경을 쓸 시간에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망하셔서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뭐 모든 걸 100% 신경을 쓴다라고는 사실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의 최종 진료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가, 그 외의 경우는 시체 검안서가 발부되고 있다. 명칭과 발부 기준은 다르지만 작성 양식은 동일하다. 그런데 의사의 입장에선 사망진단서보다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네, 서울대학교 모실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입니다. 네. 아, 예, 다름이 아니고 전원 문의는 아니고요, 선생님. 그 서울대병원에서 팔로우 하시던 분이 지금 DOA 상태로 오셔가지고요. 아, 병력 확인 필요한 거죠? 네네. 의료 기록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지 않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아무리 의사라도 모든 기록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의 전화를 드렸을 때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사망 신고 전까지 의료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 공유가 어렵다.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진단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것. 가장 큰 고민은 응급실이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 없이 적어드려야 되는 게 가장 큰 고충이죠. 예. 내가 작성한 게 허위인지를 모를 경우가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예. 내가 이게 이렇게 작성해 주지만 보호자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지만 이게 허위가 아닐까?
라는 고민은 항상 하죠. 이 현장, 이제는 이런 검시 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검시를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그런 선진화된 검시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 또 잘못된 정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됐을 때 과연 의사가 그 사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느냐, 그건 없다는 거죠. 항의하는 가족들한테 의사는 또 무슨 답을 줘야 될 것인가, 그게 과연 의사가 해야 될 역할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는 의학적 전문가로서의 소견만을 제시하고 또 기타의 다른 우리 사회의 여러 구조들이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죽음이 필터링되고 등록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병사, 즉 내인사인 경우보다 외인사, 즉 외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다. 외인사의 경우 불충분한 정보 속에서 사고의 종류나 의도성 여부를 의사가 직접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부검을 통해 드러난 사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의사들이 신고하게 하는 일상적인 사망진단서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진짜 병사만 하게 하는 거죠. 그러지 않거나 지금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띄워가지고 어떤 주체에 신고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한번 리뷰를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검시 시스템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그 국가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지만 적어도 소홀히 되는 죽음이나 아니면 죽음과 관련된 여러 불필요한 논란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 검안서의 양식을 분리해 의사는 병사만을 판단하게 하고 질병과 관련된 병사 외의 죽음에 대해선 의사가 아닌 전문 검시관이 판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 검시관을 통해 현재 수사 용도로 활용되는 부검 제도를 일반적인 사인 규명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범죄 의심점이 있을 때 경찰이 변사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변사 사건을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형사적인 절차로 부검을 하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어떤 범죄 의심점이 없는 그러나 관찰되지 않았던 죽음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사인 규명이라는 절차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사망의 종류가 수사를 해보니 이분은 타살일 리가 없다라는 거에 근거해서 그분의 죽음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인 규명 자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전문 검시 인력 양성을 위한 법의관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1년간에 한 3만 5천 건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불과 8천 건밖에 안 되거든요. 2만 7천 건이 이미 그냥 그중에는 때로는 억울한 죽음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의관 제도를 도입해서 우선 법의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또 교육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한 개인의 죽음뿐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통계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사망 진단서에 대한 작성자들의 새로운 시각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망 진단서에 쓰는 이유는 그 개인의 명예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정책을 세우고 질병이 많다면 질병의 대책, 사고가 많다면 사고의 대책 이런 걸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백남기 씨는 그 경우는 뭐 그러면 우리가 급성 심부전을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분이 국가폭력 때문에 사망을 하셨으니 그럼 앞으로 경찰이 인권과 시위 과정 이런 걸 잘 관리하는 그러면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세월호를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누구를 처벌하려는 개념이 아니고 왜 또 똑같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사실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죽음을 헛되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막을 수 있었을까? 이 죽음을 예방하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관점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죽음에서. 의사가 환자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기는 사망진단서. 의사의 소신보다 중요한 것은 생과 사 앞에 남겨진 무거운 진실이다. 3년간의 추적.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지난 6월 PD수첩은 라면에서 GMO의 흔적을 찾아봤다.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인위적으로 생명체의 유전 형질을 바꾼 것을 뜻한다.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 10개를 골라 GMO가 검출되는지 시험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라면 10개 중 3개에서 GMO가 검출됐다. 가장 대표적인 GMO로 꼽히는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였다. GMO는 면과 스프 둘 중 어디에 섞여 있던 걸까? GMO가 검출된 새 라면에 면과 스프를 분리해 다시 시험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검출된 GMO는 모두 면에서 나왔다. 이 제품에서 저희가 GMO가 검출됐어요. 아, 지금 여기에 면에서 검출됐냐, 혹시 습에서 검출이 됐는지 그런 것들 해봤는데 지금... 면에서 네. 검출이 됐어요. 면에서요? 네. 굉장히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 되네요. 네. 왜냐하면 보통 GMO는 어떻든 밀가루로는 지금 수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밀은 국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면에서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가 나왔을까? GMO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식약처에 그 입장을 물었다. 그 검출된 어느 부분이 검출된 경위가 있는 건지 경위를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송 직후 검색 순위 1위에 GMO 라면이 연일 오르며 식약처에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식약처가 GMO 라면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지 약 2주 후. 지난 6월 30일 식약처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놀랍게도 GMO 콩과 옥수수가 발견된 것은 미국산 밀이었다. 미국산 밀이 제조 유통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가 밀양 혼입됐다고 한다. 미국산 밀과 밀가루 51건 중에서 17건에서 유전자 변형 대두 옥수수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출된 유전자 변형 대두 옥수수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품목들이었습니다. 밀가루 속 GMO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밀은 연간 100만 톤 이상이다. 밀은 단순히 라면뿐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뭐 빵이라든지 또 각종 면류, 그다음에 과자라든지 다양한 제품에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런 제품에도 GMO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제품에 어느 정도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 라면뿐이 아니라 그런 제품도 조사를 당연히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MO가 상업적으로 쓰인 지 20여 년. 현재 GMO는 30개국에서 재배되고 70개국의 국민들이 먹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식용 GMO를 수입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식용 GMO는 연간 43kg. 쌀의 연간 소비량 62kg과 비교해봐도 상당한 양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양의 GMO를 먹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GMO가 어떤 식품에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어떤 용도로 수입해 오는지 또 그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한테 관련 자료를 달라, 국민들한테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식약처가 그건 기업의 영업비밀로 인해 우린 못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콩과 옥수수는 수입산이다. 그렇게 들여오는 콩의 75%, 옥수수의 50%가 GMO다. 이 중 99.9%를 5대 식품 기업이 수입한다. 이 5대 식품 기업은 수입한 GMO를 어느 제품에 사용하고 있을까? 식용 GMO 사용처 관련한 답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는데 저희는 협회에서 대표로 계시는 협회랑 말씀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대표로 계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답변을 거부했다. 그들을 대신해 식품산업협회가 제작진을 찾았다. 사용 품목이나 회사, 제품에 대한 공개는 현재 GMO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 인식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각 기업의 경영과 공정거래 유지에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사항을 밝힐 수 없는 형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GMO를 얼마나 수입했는지도 밝힐 수 없고 그 수입해 온 GMO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도 밝힐 수 없다. 네. 수입한 식용 GMO의 사용처를 끝내 밝히지 않는 식품 기업들. 제작진은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CJ제일제당의 한 공장을 찾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출입구를 서성이며 바닥을 쪼는 비둘기들이었다. 무엇을 쪼아먹고 있었을까? 그 자리를 직접 확인해봤다. 비둘기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콩 알갱이와 그 껍질이었다. 이 콩은 어디서 온 것일까? 제작진은 공장을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한 차량에 주목했다. 죄송한데 뭐 하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하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기 뭐 운반하시는 거예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 배두요? 무슨 배두요? 네네네. 아, 하루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세요? 10번? 매일매일. LMO란 GMO의 다른 말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뜻한다. 유전자 변형 대두를 싣고 온 차량은 다시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도착한 곳은 한 물류회사. 나란히 줄지어 있는 비둘기가 제작진을 맞이한다. 공장 안을 살피던 제작진은 동일한 곡물 수송 차량을 발견했다. 그 안으로 엄청난 양의 콩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과연 이 많은 GMO 콩들은 모두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 GMO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단백질과 유전자가 남아 있느냐? 이기 때문에 결국은 단백질과 유전자, 핵산이라고 하는 그 물질들을 제거해서 가공하는 제품들에 주로 쓰겠죠. 그래서 뭐 콩기름을 짜거나 이렇게 기름은 거의 다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제품을 아마 가공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고 GMO가 아닌 원료를 사용해 기름을 만드는 한 공장. 저희 지금 저희 순수유 공장은 원료를 눌러 짜서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용유보다 공정이 단순한 편이다. 제작진은 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완제품에서 GMO가 검출되는지 물었다.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곡의 모양은 없죠. 실질적으로는 GMO에 대한 판매에 대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식용유는 복잡한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가 파괴돼 최종 제품에서는 GMO가 검출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완제품에서 GMO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입된 유전자 변형콩이 대부분 식용유로 사용되지만 소비자는 GMO 표시를 찾을 수 없는 이유다. 제작진은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업체 관계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콩기름에는 사용을 하는 거죠. 다른 식용유는 아니고. 그러니까 콩기름. 대두를 수입하는 거죠. 그렇죠. 대두유. 콩기름. 시중에 판매 중인 콩기름은 GMO로 만든.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식용유 외에 다른 제품에는 GMO 원료가 사용되지 않을까? 5대 식품기업이 만들어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가운데 수입산 콩이나 옥수수가 쓰인 것을 구매해 시험했다. 그 결과 한 기업의 세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콩 성분이 검출됐다. 제작진은 해당 기업에 GMO 검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가공식품에는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가공식품에는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를 말씀으로만 해주시기보다는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뭐 구분유통 증명서나 정부 증명서 같은 그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네네. 그거를 보여주시면 그게 저희도 명쾌해지고도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백날 말씀 설명드려봐야 네. 지금까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부담이 되고 예 표를 제시하라 했을 때는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일반 가공식품에서 GMO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식약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대두를 사용하는 제품이고 네. 그렇게 이제 비의도적으로 혼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특별히 또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 제품들에 쓰인 원료가 그 GMO 콩이 아니다라는 걸 뭐 증명할 만한 자료 같은 게 식약처가 갖고 계시냐는 거죠. 이건 인터뷰 원래 하시겠다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대변실에서 그거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던데. GMO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다. 식약처를 상대로 GMO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을 만났다.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대체 기업에게 어떤 피해가 가고 얼마만큼 산업에 그 뭐랄까 산업의 상태에 혼란을 일으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식약처가 주장을 할 거면 명확한 뭐 근거 자료라든가 자신들만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전혀 없이 모든 의견서에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 해당 정보가 공개됐을 때는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무형의 피해는 뭐 수치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GMO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던 식약처의 대응을 두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7조 국정감사 및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네. 한 달이 지났어요. 아니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 발표 혹시 있었나요? 식약처에서?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아야 할 재판까지 가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대법원에 패소가 나왔어요. 사과할 생각 없어요? 상대 쪽에서도 그러니까 저게 부분에 있어요, 대해서 없어요. 글쎄 저희가 그걸 그 사과해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몰라요. 위험한 것처럼 윤소화 의원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아니 그러면 황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피해를 기업을 위한 식약처인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인지 이게 거꾸로 돼 있다 이 생각을 해줘. 정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GMO에 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소비자가 GMO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1위는 안전성에 의문이 들어서 불안해서였다. GMO에 대해서 아주 오랜 동안 정보공개 청구란 입장에서 봤을 때 식약처는 우리 식품 시스템이 얼마나 GMO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GMO 의존성은 늘어나지만 시민들이 알아야 될 GMO 정보량은 오히려 더 통제되고 있고 더 줄어들고 있고 더 퇴보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GMO가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알려주지 않는 정부와 모르고 먹는 국민들. 오늘도 어떤 종류의 GMO를 어디서 먹게 됐는지 묻는다. 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